자,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지목을 이제 처음이니까 천천히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들어와서 248페이지를 입히신 목장용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조문은 축산업 및 낙농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사한, 초지란 목초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산법 제2조 1호에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한 축사 등의 부지를 말하는데 핵심은 초지하고 축사 부지를 말해요. 그러면 문제는 목초지와 문제되지 않는데 축사 부지라고 했을 때 축산법 제2조 1호에 따른 가축이라고 했지. 이 가축의 범위가 문제는 가축. 어디까지 가축이냐? 축산법상 가축도 있고 식품위생법상 가축도 있겠지. 축산법에서 가축 속에는 개도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식품위생법은 개가 안 들어가 있어. 또 가축을 도살할 때, 도축할 때 그 가축 속에는 개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지금 축산법상 가축을 말하는 축산법. 근데 이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의 범위가 이 축산법 법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그 다음에 사무처리 규정까지 이렇게 쭉 연결돼서 쭉 같이 보는 거예요. 축산법 내용을. 그 속에 포함된 것 중에 나열된 걸 보세요. 거기에 물론 오른쪽에도 책에 조금 언급을 했지만 이걸 다 농림부 고시까지 살펴보다 하면 여러 가지가 언급된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것 중에 주의할 게 소, 말, 양, 돼지, 닭 뭐 이런 것들은 금방 이해가요. 아, 가축이구나. 노새, 당나귀, 토끼, 뭐 개도 들어가 있다 해서요. 사슴, 오리, 거위. 근데 뭐도 있다? 칠면조, 메추리 꿀벌. 이게 한번 출제해서 메추리 꿀벌. 자, 메추리 가축일까? 약간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되죠? 그럼 꿀벌. 자, 꿀벌 가축일까? 근데 축산법상 뭐다? 가축이다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꿀벌을 지금 사육해. 그럼 뭐야? 목장용지야.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기타 중에 농림부 고시에 들어가면 지렁이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는 각종 관상용 조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까지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거기 보면 관상용 조류로 해서 십자매, 금화조, 그다음에 호금조 뭐 이런 것 우리 알 필요는 없어요. 이런 관상용 조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기타에 가면 지렁이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렁이도 축산법에 따르면 무엇에 된다? 가축의 범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만약 아까 전이 뭐야? 이런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일정한 작물 재배했죠. 근데 거기다 지렁이를 사육했어. 지렁이를 빈하우스를 만들고 지렁이를 사육해. 그럼 뭐가 된다? 목장용지가. 왜? 지렁이가 가축이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거 말고도 축산법에 가보면 야생습성이 완화돼서 농가에서 사육하기에 적합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은 가축이다. 여기는 없지만, 예시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 만약 멧돼지가 나왔다. 멧돼지 뭐 산에 요새 막 난리 나지 뭐 너무 많아가지고 또.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길러보니까 아 얘들이 야생에서 쟤들이 먹이를 찾아먹다가 길르니까 야생습성이 순화돼서 이제 그냥 주는 밥만 먹어. 먹이만. 그리고 나중에 이걸 사육해서 처분해보니까 일반 돼지보다 더 소득이 많이 올라가. 그럼 이렇게 멧돼지를 사육하면 뭐가 된다? 목 가축이니까 목장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 없지만 그런 규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열된 건 알아야 되니 그 중에 특이한 것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가축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시험 문제 낸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가축처럼 보이는 건 낼 이유가 없어요. 할 일 없이 지문이 다 길게 나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초지나 여기 가축을 사육한 축사부지가 가축이고 아까 단서 주의하라 했지? 목장용지 내에서 주거용 건축 부진 대가 된다는 걸 특히 주의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축에 관련된 문제를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야도 중요한 게, 거기 나열된 그 일곱 가지 암기에 대해, 뭐냐면, 산림 및 원야, 즉, 원야라는 건 인간이 가공하지 않은 자연스럽게 자라는 그런, 그런 산림을 말합니다.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거기 보면 수림지. 중림지, 수림지 그냥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거야. 중림지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거야. 암석지, 돌이 돌로 쌓여 있어요.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알았어요? 여기 나열된 거 암기에 대해. 임야, 자 뭐라고?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거 암기하면 알 방법이 없어. 수주 감자 모습황. 이렇게 딱 암기해야 돼. 알았어요? 수주 감자 모습. 이렇게 암기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황무지는 잡종지냐? 아니야. 지금 뭘 보고 있다고? 임야. 임야에 들어가는 임야. 그리고 아까 여기 중림지가 임야인데 식용 목적 죽순재배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 했죠? 전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 모래땅 하천이냐? 아니야. 임야. 알았어요? 그 임야에 나열된 걸 기억하고 있어.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알았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천지는 자 광천지는 온수, 약수, 서귀, 용출된 땅 위에서 땅부터 솟아올라야 돼. 온수, 약수, 서울대 용출된 용출구와 그 유지류한 부지가 광천지인데 여기 단서 또 나오지? 온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할 때는 또 제외시켜버려요.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소의 부지는 제외시킨다. 요거 단서부터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염전에서는 소금을 채취하는데 반드시 천일지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즉, 이러한 천일지연 방식이 아니라 단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자, 동력에 의해서 바닷물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한다. 즉, 바닷물 증발시키면 소금이 나오죠. 그러면 소금이 나온다. 그거는 공장용지가 되는 거예요. 동력으로 소금을 생산하면 공장용지이기 때문에 천일지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천일지연을 만드는 걸 천일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요새 이게 이제 간척 사업에 따라서 이 염전이 많이 없어져 가는데 일단 천일지연 방식으로 소금을 채취할 때만 염전이다. 그다음 대를 보면 여러분 대지가 아니라 대라고 했지. 용도가 뭐냐? 영구적 건축물 중에 거의 주거. 그다음에 사무실, 점포란 건 영업용 건물 말합니다. 그다음 박물관,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이 용도를 주의해야 됩니다. 여섯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사점, 박극미 기억합니다.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주사점, 박극미 기억하고 이게 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택지 조성공사 준용토지 이걸 아까 뭐라고? 사용목적 초정원칙에 따라서 건물이 없어도 그냥 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인데 이 핵심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이런 책상을 만든다든가 스마트폰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만 제조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1차 생산물을 가공해서 2차 생산물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벼를 가공해서 쌀을 만들었어. 그래도 뭐다? 제조업이야. 넓게 본단 말이에요. 제조업. 다 이런 미국 처리장 부지 같은 것도 다 공장용지로 한다는 지뢰신 내용 자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공장도 포함되고 그리고 공장용지에서는 이번 관계법령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 준공된 토지거나 그 공장 안에 있는 의료나 체육시설도 다 공장용지, 주지목 추정용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용지에서는 교사라는 것은 여러분 교사는 집사자의 집사 이게 스승사자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고 학교 건축물 말하는 거예요. 교사 알았어요? 학교 건물. 교육용 건물 이걸 교사라고 그래요. 무슨 티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 한자가 없어 착각한데 교사란 그런 의미입니다. 학교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 부지는 다 학교용인데 다만 거기 단서가 뭐냐면 학교 시설 떨어져 있을 때는 제외시킵니다. 즉 학교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학교용지예요. 여기 울타리 안에 여기 학교 건물 교사가 있고 이게 교사 건축물 그다음에 여기 운동장 체육장. 운동장도 있고 여기 체육시설도 있고 여기 기숙사 사택 다 있어. 이건 다 학교용지야 그냥. 근데 학교 울타리 밖이 룩 떨어진 곳에 여기다가 실습지를 만들었다 또는 뭐 기숙사를 만들었다 또는 이런 학교 시설에 떨어지는 실습지 기숙사 사택 밖에 들어간 번다 그 용도에 따라가는 거예요. 실습지다 그럼 뭐야?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전이냐 답이냐 임야냐 농업 생명과학대라고나 요즘 그런 농과에서는 뭐 실습하는 곳이 뭐야? 그건 다 그 용도에 따라가. 임야에서면 임야, 전에서면 전, 답에서면 답.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학교용지 제외시킨다는 거야. 그다음에 그 거기 보면 떨어져 있는 기숙사다. 그럼 대. 떨어져 있는 사택이다. 그럼 뭐야? 대.
이렇게. 이것은 학교용지는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제외시킨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히 주차장도 주의할 게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이러면 시내 다 뭐가 많이 있어요? 주차 빌딩. 주차 지목으로 만들어서 주차 빌딩을 진 데가 있죠? 그럼 그 건물 있다고 해서 그건 이러면 안 되고 주차장이나 주차장. 주차장. 그래서 바로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 이게 주차장인데 근데 거기 다음 강목이 전에 얘기했죠. 목. 강목이란 거? 이건 목이라는 건 뭐라고 해요? 조, 항, 호, 목이라고 얘기해줬죠. 이 목을 제외시키는 게 지금 네 가지가 나오고 가, 목, 나목에 보면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 이 네 가지를 제외시키는 건데 주차장에서 제외시키는 단서 또 단서가 네 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노상주차장,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 그래서 여기 상설전자 이렇게 암기하라고 한 거예요. 노상전 부설,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적의 물류장과 야외전시장. 이렇게 그 네 가지는 제외시킨다. 그 네 가지. 그래서 자동차 판매 목적 물류장과 야외전시장. 야외전시장.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차 주차해 놨어. 그렇다고 그것은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제외시키는 거 주의하시고 여기 부설주차장 잘 보세요. 거기 부설주차장 가로 안에 뭐라고 나왔어요? 부설주차장 중에서 보면은 주차 유발 시설물 부지 인근에 거기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원래 주차장은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갖추었거나 전용 건축물 부지인데 주차장이 아닌 게 네 가지. 여기 부설주차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부설주차장은 주된 지목에 따라가니까 예를 들어 백화점이 있다. 여기 뭐 예를 들어 요즘에 H 백화점이 있어. 백화점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 부설주차장. 그럼 백화점이 뭐예요? 점포니까 뭐예요? 이거는 대. 그냥 대가 되지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단서 19조 2항 단서는 뭐냐? 주차 유발 시설 부지 인근에 이 백화점의 주차장이 여기 만들어놨는데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어서 부지 인근에 이쪽에다 또 이 안쪽에 도로 안쪽에 보니까 공터가 있어. 여기도 H백화점 부설 주차장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건 뭐냐? 독립적인 주차 시설이니까 다시 주차장이 된다. 즉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차장이다 이런 얘기야. 그 말 뜻이 알았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 그 개념 네 가지. 자, 노상, 부설, 물류, 야외전시장은 제외시키지만 부설 주차장에서 이렇게 부지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 다시 뭐가 된다? 주차장이 된다 이 얘기. 그다음에 주유소용지는 석유를 판매하기 위한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 부지인데 거기 단서를 주어야 돼. 주유소용지 단서. 주유소용지가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가 돼 있다.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공장용지, 주지목 추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주유소용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서가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창고용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이건 독립적인 물류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물류창고. 알았어요? 물류창고.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설치된 보관시설물이 부지인데, 독립적 시설물이지, 어디에 딸려있는 창고, 이건 창고용지 아닙니다. 우리 시골집에 창고 하나 있어. 그럼 그 뭐 창고용지라고 하느냐? 그건 대야, 대. 독립적인 물류창고를 말하는 거, 독립적인 거.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도로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도로. 도로에 대해서는 거기 보면, 보세요.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로 해서 보행, 즉 걸어 다니는 것도 도로지 차 다니는 것만 도로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인데 주의할 게 단서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로의 단지에 설치한 통로는 제외시킨다. 아파트 안에 통로가 있어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어. 그건 도로입니까 대입니까? 대야.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들은 대야. 공장 안에도 대형 무슨 제철소 같은 데 가보면 그 안에 도로가 엄청나게 길죠. 4차선 나 있는 데도 있어. 선박 회사 같은 공장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큰 도로가 나 있어요. 그럼 뭐야 그건? 공장 용지지 도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 배우는 법률이 무슨 법률이지?
어떤 법률 배우고 있지? 지목을 보고 있는데 무슨 법률을 공부하고 있냐고. 공간적이고 증익 관련한 법률.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지적법. 그러니까 이건 도로교통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적법을 보고 있어, 지적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걸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아, 공시법 선생이 아파트 부지 안에는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술 잔뜩 먹고 막 아파트 막 운전하고 다녔어. 그때 경찰에서 불어보라고 하더니, 왜 여기서 나를 단속합니까? 도로도 아닌데.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그, 도로교통법과 이건 이 법률이 다른 거야.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머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공부하다 보면 모를 땐 헷갈리지 않는데 알수록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법을 공부하고 있다. 줄여서 우리가 지적법 간단하게. 자, 그래서 그 도로도 중요한 것이고 그 단서 중요하다 있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도로 중에서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 주의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그리고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한 통로는 두 필지가 지목이 상관은 뭐든지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한 통로는 다 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이제 주의하라겠냐면 휴게소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거예요. 휴게소. 휴게소는 이건 건물 들어섰잖아요. 영구적 건축물 중에서 이게 어디 있다. 고속도로에 있느냐 아니면 이 휴게소가 국도나 지방도에 있는 휴게소냐 이따 달라지는 거야. 고속도로 안에 있으면 도로의 부대 시설에 불과한 거야 이거는. 근데 국도나 지방도에 있으면 이건 대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휴게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릅니다. 고속도로 안에 있으면 도로지만 국도나 지방도에 있으면 대가 되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2차원 지역 지표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같은 것은 지목 설정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다음에 철도 용지에 대해서도 그 핵심은 궤도. 궤도란 게 뭐야? 레일을 깔아놨다는 레일. 기차가 지나갈 수도 레일을 깔아놨어. 근데 요즘은 궤도가 설치돼 있어도 요즘 역사를 가보세요. 역, 궤도가 있지. 레일 깔려있어. 궤도. 기차가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다 건물 크게 지어놨어. 서울역, 용산역. 엄청나게 커. 밖에서 보면 궤도가 안 보이네. 그럼 여기 CGV도 있고 막 여간 여러 개 백화점 들어서고 엄청난 건물 들어섰어. 그럼 이건 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옆에 레일이 깔려있으면 뭐가 된다? 철도용지야 그냥. 철도용지. 개념만 딱딱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돼. 그렇게. 그 다음에 제방은 무엇을 막냐에 따라 명칭만 달라. 방조제, 바닷물을 막아. 방수제, 그냥 물을 막아. 방사제, 모래를 막아. 방파제, 파도를 막아. 이 막는 명칭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방은 뚝인데 조그만 건 아니에요. 커야 돼. 규모가 큰 걸 우리가 제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고 밑에 하천과 국어로 비교해 보세요. 하천.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 자주 나와 국어. 똑같은 개념은 뭐야? 물이 흘러가. 하천은 자연유수. 자연의 유수란 건 뭐야? 항상 물이 흐른다는 거야. 국어는 인공적 수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놨어. 요새는 하도 장비를 많이 쓰는 인공도 크게 만들면 이게 하천이 되는 거겠지만 인공적인 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금강 요 밑에 여기 세종시도 하천이 흘러가고 있지. 이게 금강이죠? 공주 흘러가는 거 금강이다. 이게 요 바닷가 흘러가. 이건 뭐야? 자연이 항상 물이 흐른단 말이야. 이건 하천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 뚝이 있다. 뚝. 뚝을 뭐라고 그래? 뚝. 제방. 이게 뭐기 때문에 방수 물을 막잖아. 근데 요 밖에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여기 항구가 있으면 여기도 뚝을 크게 쌓아놨지. 바닷물 더 이상 도르지 못하게. 방파제. 이거 다 뭐야? 제방이야, 제방. 근데 국어를 보면 국어. 국어는 뭐냐? 여기 우리 고향집에 가면 여기 뒤에 이렇게 흉관을 보다가 비가 오면 이쪽 물이 산에서 오다가 옆 흘러가 이렇게 조그만 또랑을 파놨어. 이건 하체 나오지 않고 뭐라고 한다? 국어. 국어. 또랑. 또랑이란 말이야, 또랑. 물론 하천도 규모에 따라 1급 하천, 국가 하천, 뭐 2급 하천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규모별로 다 풀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국어에는 여기도 국어도 뭐가 있어요? 이렇게 뚝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있어. 요걸 제방이나 할까? 아니 이건 그냥 국어에 포함되는 거야. 하천은 요 제방이 별로 불리지만 이건 저 국어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유수 나오면 하천이 일반적이지만 이 하천은 규모가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유수인데 특별히 규모가 작아. 소규모. 조그마한 거. 이러려면 이걸 어디로 간다는 거야? 국어로 간다는 거야. 인공적 수로이거나
자연의 유수인데 소규모로 한 말 붙이면 어디로 가야 돼? 국어로 가야 돼. 요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자연의 유수, 규모가 크다는 것이고 국어는 인공적 수로나 또는 자연의 유수라는 말이 붙어있을 뒤에 소규모 수로 요 말이 붙어있으면 국어로 와야 돼요. 알았어요? 하천 그거 주의하시고 유지 아까 이건 우리 양입지할 때도 여러분 설명했지 물이 고여있어.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는 다 유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충청도 저기 평택 가다 하면 아산만 방주에 막아놨어. 거기 물이 고여있지. 물이 고여있어. 그건 지목이 뭐야? 유지야. 물이 고여있으니까. 방 제 방으로 막아놨잖아요. 알았어요? 공원 내에 있으면 다 공원이에요. 안 했으면 주지목 추정 아까 주지목 추정은 크게 공원 조성해 놨다면 공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지목 추정에 따라서. 그다음에 유지 됐고 양어장 양어장은 이제 거기 주의할 게 육상에 있다는 거예요. 육상 해상이 아니라 어디에 육상에 해상은 지목 설정 대상이 아니지 토지가 아니니까 육상에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한 수산생물 번식 양식을 위해서 일정한 시설 갖춘 부지를 양어장이라고 한다. 육상이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각종 치어 부화장, 축양장 이런 건 양어장입니다. 수도용지, 그러면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시설 부지인데 배수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주의할 건 송유시설은 뒤에 잡종지에 들어가 있다는 걸 주의하시고. 공원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공원이나 여기서는 좀 중요한 거 공원부터 또 공원 법률에 의해서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가 공원입니다. 즉 법률에 의해서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돼야 돼. 어린이 공원, 걸린 공원, 체육 공원 뭐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로 분류돼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공원 녹지로 지정이 안 되면 공원이 될 수가 없어. 알았어요?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법률에서 공원이라고 안 해줬어. 그럼 공원이 아니야. 그건 기본적으로 아시겠지? 옆집 아가씨 너무 이뻐. 미스 코리아다. 이러면 안 되지. 미스 코리아는 누구야? 대회 나가서 입상한 사람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 거지. 아무리 예쁘다고 해서 쟤 미스 코리아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법률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외시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외시키는 거. 뭐냐? 첫째. 거기 뭐 그 자연공원법상 공원, 자연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결정 고시했으면 이거는 뭐냐? 임야야, 임야. 주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주로 뭐가 된다? 이것은 임야. 예를 들어, 국립공원, 계룡산이 뭡니까? 하면 공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임야. 설악산이 뭐냐면 임야.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그냥 임야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주의할 게 묘지공원, 조일. 묘지공원은 자 이건 뭐가 있어요? 묘지가 더 우선이야. 공원보다 묘지가 우선. 알았어요? 묘지 공원은 그냥 묘지야. 공원이 아니고. 다시 한번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주로 뭐다? 임야. 국립공원 계룡산은 뭐냐 물어보면 임야라고 해야지 공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묘지 공원 뭐다? 묘지. 요 두 가지는 빠지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체육용지에서 주의할 게 거기 나열된 것도 기억해야 돼요. 여기도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 승마, 경륜장. 자, 그래서 거기서 자 체육용지로 들어간 건 자 실 하면 뭐야?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스키장, 그 다음에 승마장, 그 다음에 골프장, 륜, 경륜장, 야구장. 이렇게 일곱 가지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용지 단서가 뭐냐면 체육시설에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은 제외시킨다는 말이 나왔지? 그리고 산림 안에 유수를 이용한, 유수가 뭐야? 흘러가는 물.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이나 카누장, 산림 안에 야영장은 제외시킨다. 요트, 카누장, 산림 안에 야영장은 제외시킨다. 그리고 앞에 나온 것은 영속성과 독립성이 기준이에요. 영속성과 독립성. 그럼 만약에 골프 연습장이 이 건물 옥상에다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서 독립적인 겁니까? 아니지. 독립적이지. 독립시설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해보니까 너무나 이게 잘 돼. 그래서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저 변두리 임야를 사서 산지 전용에서 개발해가지고 거기다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어. 그럼 뭐야? 독립적 시대 됐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체육용지가 돼. 이 그럼 옥상은 뭐야? 그냥 대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렇게 영속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과 여기에 나열된 것 중에 그 일곱 가지 기억하라는 거야. 실, 그럼 뭐라고? 실내 체육관, 종, 종합운동장, 스, 스키장, 승, 승마장, 골, 골프장, 윤, 경륜장, 야, 야구장. 실종, 스승, 골륜야.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골룸인가? 이거 있지? 뭐 이상한, 대머리 벗겨지고. 그 실종, 스승, 골륜야. 실종의 스승이 대머리 벗겨진 골룸이라는 거야. 기억하고, 채용용지 일곱 가지 기억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 보면 잘 보셔야 돼. 그 승마장이라 승마, 말을 타, 경마. 또 이것도 말을 타. 그러면 경마와 승마의 차이가 뭐냐? 승마는 말을 타는 게 운동이야. 근데 경마는 일반인들은 말 타러 간 게 아니라 베팅하러 놀러 갔지. 내가 말 타러 경마장 갔어? 경마장 가는 사람은 기수밖에 없어. 말 타는 기수고 우리는 그냥 놀러 가는 거야. 논다면 좀 그런데 이 도박 비슷해지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마장 옛날에 경마장 가는 길 뭐 이런 영화도 있었죠.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기억 못할 거야. 오래된 거. 놀러 가는 거야 경마장은. 그러니까 경마장은 놀러 간다 뭐야? 유원지. 승마장은 말 타러 갔어. 이건 승마 운동이야. 이거는 체육용지. 알았어요? 승마와 경마 헷갈리지 마세요. 경마장은 유원지요. 승마장이 뭐다? 채용용지다.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제가 기침한다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그 증상이 아닙니다. 약간 목이 우리 항상 분필 먹다 보면 약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어제 내가 병원에서 그 건강 강의를 다시 들었는데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모든 세포는 표면에 세포막이 있고 안에 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뭐 이렇게 들었어요. 골치체 뭐 여러 가지 생물학에서 배웠던 거. 근데 이 세포 표면이 이렇게 민둥산처럼 표면이 매끈매끈한 게 아니라 여기 항상 뭐가 섬유가 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당사슬이라고 해요. 당사슬. 이거 여덟 가지 당으로 구성돼. 팔당. 여덟 가지 당, 당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니야. 포도당은 우리 먹으면 살찐다 이렇게 해서 많이 안 먹으려고 하잖아. 그런데 요즘은 200개 이상의 당 성분이 있어. 요것이 여덟 가지 필수 당으로 구성된 당사슬이 세포 표면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 10만 개가 있어야 되는 10만 개 정도. 그런데 일반 현대인들은 한 3, 4만 개 정도야. 근데 암에 걸리면 이게 만 개로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가 세균이나 각종 이런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병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슬을 회복하는 건데 이게 이 당사슬이 충분히 나 있으면 이 폐렴 이런 균이 와도 세포에 부착을 막아버려 이게. 여기서 공격하면 이게 딱 막아버려 당사슬이. 근데 이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공격받냐?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일반 요즘은 이게 당사슬이 옛날같이 저기 슬로우푸드 있죠? 그런 거나 이런 걸 식사를 제대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면 되는데 요즘에 일반 그 식품들이 다 영양 성분이 옛날처럼 그대로 있는 게 다 없다는 거예요. 한 20분의 1, 어떤 100분의 1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천연 그런 농작물 경작하는 게 아니라 인공적인 재배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영양분이 많이 축소돼 있고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 아니면 각종 공해 또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막 우리 이제 인스턴트 식품 있죠. 특히 인스턴트 식품 보면 급격하게 8시간 안에 당사슬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실험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 인스턴트 음식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 예를 들어서 암 환자들이 먹는 각종의 그런 약들 있죠. 이런 약 중에서 그런 항암제나 이런 걸 먹으면 이런 당사슬이 급격히 파괴돼 가지고 일단은 암세포는 죽지만 내 정상적인 세포가 당사슬이 없어져가지고 이런 누가 기침만 해도 날라와가지고 나한테 어우 폐렴 걸렸네 또 죽어 이렇게 이런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슬을 회복하는 게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공해가 적은 데 가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을 덜 먹고
커피나 뭐 우리 커피 달고 살잖아. 근데 커피가 다 안 좋더라고 보니까 여기에 이 당사슬 파괴를 많이 해버려. 근데 이제 타고난 건강 있는 사람 일식 파괴했다가도 회복이 되는데 좀 약한 사람이 파괴되면 자꾸 이게 누적적으로 자꾸 줄어들어서 몸이 자꾸 약화돼가지고 옛날에는 약 조금만 써도 금방 듣는다는데 요즘 약 써도 안 듣는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 세포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당사슬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조그만 저 어떤 그 병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만 들어와도 이걸 방어를 못하는 거야. 이 당사슬이 이 어떤 적을 막고 영양분 흡수하고 이런 이 정보 통신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 세포 표현해서 그게 요즘에 최신 연구에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사슬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이걸 해치는 걸 하지 말아야 돼. 근데 해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제가 얘기해 준 거야.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말고 항상 스트레스는 어느 마음이 한쪽에 치우쳐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 좀 벗어나면 아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면 별로 스트레스가 아니야. 근데 막 누가 나를 자꾸 뒤에서 씹는다 그럼 스트레스 받지? 아 그렇잖아. 요즘에 별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사회활동하면서 직장 했더니 자꾸 뭐 괴롭힌다 뭐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돌려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공부. 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만 그냥 노는이 뭐냐. 재밌게 하자. 지금 치매 방지해서 뇌훈련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편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또 어느 정도 재미를 붙일 수 있단 말이야. 너무 억지로 막 하려면 힘든 거지만 재밌게 하려면 또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힘들게 하면 이게 스트레스지만 좀 재미를 찾으면 좋은 쪽을 보면서 나가면 스트레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 쪽을 발견해가면서 그쪽에 대해 신경 쓰고 너무 힘들 때 쉬어가면 하는 거야 또. 공부하다 피곤하면 어떻게 자야지. 머리 아프면 좀 머리 좀 기분 전환도 하고 항상 공부한 뭐 10시간씩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하셔. 가급적 재밌게. 재밌는 걸 찾아가지고. 공부가 재밌다는 사람 이해 못하지 우리도. 재밌는 건 아니지만 또 뭐든지 해보면 재미가 있어요. 좀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 그 나름대로. 모를 때는 생소하고 좀 그런데 좀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 우리는 오히려 도박이나 이런 별 재미를 못 느껴. 아무리 해봐도 별 재미가 없어.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거기 빠져가지고 꽉 재밌다고 하잖아. 우리 아무리 해봐도 이게 재미있어? 거기서 포카 쳐보고 해도 별 재미가 없어. 우리.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재밌진 않아. 근데 일단 재미를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하면 돼. 그렇게. 그러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여러분들 당사슬이 파괴가 덜 되면 건강이 뭐야 자연 치유력이 올라가는 거야. 자연 치유력. 이게 많이 떨어지면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안 듣고 막 자주 감기 몸살 걸리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생활 패턴을 잘 해가지고 이런 공인중개사 여섯 과목만 있는 게 아니라 있지. 건강관리 스스로 잘해야 돼요. 자기 컨디션 조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시험만 보면 전국 1등이야. 근데 시험장 당일날 간 일주일 전에 병에 누워서 링겔 맞고 있어. 정신은 혼동 상태야. 그럼 시험 볼 수 있겠어? 못 봐요. 점수는 한 50점밖에 안 들었는데 체력이 좋아. 그리고 막 그냥 집중력 있어. 막판에 한 달 딱 했더니 70점까지 올라가 버렸어. 그게 훨씬 낫네 그러면. 무슨 얘기 알겠어요? 공부라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건강관리 잘하면서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공부하시려면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마라톤 뛴다 생각하고 자기 페이스를 조절해가면서 꾸준히 하라고 했어. 꾸준히. 막 안타 집중하다 또 놀다 막 너무 이러지 말고 그냥 꾸준히. 자기 컨디션이 맞게. 너 오늘 컨디션 좀 피곤해. 그럼 오늘 강의도 가서 좀 쉰다든가 휴식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가셔야 돼. 하루 정도 조금 템포를 늦춘다고 해서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자 그래서 채용용지까지 보셨지? 그 다음에 유원지 보세요. 유원지 일반 공중 위락이나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 종합적으로 갖춘 거기 나열된 거 수영장. 그럼 갑자기 수영장 채용용지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유원지 안에 수영장 즉 조문에 언급된 내용을 보라는 얘기지. 수영장 어디 언급되어 있다? 유원지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유원지. 그 다음에 유선장은 배 타는 곳이 놀이배 타는 거 있잖아. 한강 유선장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그 무슨 어떤 그 호수나 이런 데 가면 저기 이런 놀이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놀이배 타는 걸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낚시터.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자, 어린이 공원 공원이지만 어린이 놀이터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유원지. 그다음에 동식물원, 동물원이나 식물원. 그다음에 민속촌. 그다음에 경마장. 아까 얘기했지? 여기 나열된 거 여덟 가지. 꼭 있는 거 잘 보세요. 자, 그래서 동하면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낚시터,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선하면 유선장, 수영장, 동식, 민경, 낙거 선수 이렇게
동시가 민경률 낚시 잘하나 봐. 낚어성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 단서에 보시면 이들 시설과 거리로 봐서 떨어져 있어. 독립적이야. 이러면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단서 주의하시면 되고 그다음 종교용지는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는 교회 사찰 향교. 교회 사찰 향교는 예시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종교의 개념 넓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용어를 쓰는 거. 법요, 설교, 제사.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제사야 다. 뭐 차려놓고 하느냐. 매일 교회 가면 제사 지내는 거. 예배 보잖아. 그 제사 지내는 거. 예수님, 저 하나님 모시고. 또 어디야. 저 사찰에 가면 매일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뭐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저기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막 조석으로도 하잖아. 불경 막 경독하고 이렇게 하잖아. 이게 다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보면 제사라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일정한 예식을 갖춰서 저 어떤 행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중에서도 우리가 사당이라는 말 들어 사당? 사당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당. 저기 이 조상들을 모시는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냈잖아. 근데 이 사당은 일반 공중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가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잖아. 특정한 후순만 일정 길마다 지내잖아요. 그래도 이 사당 부지가 뭐냐 물어봤을 때 종교 용지야. 넓게 보면 제일의 의식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나열 등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특정 집단의 제례식 목적으로 설립된 사당부지도 종교용지라고 하는 것이고 독립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타인 건물 임대해서 교회 사찰 만들었다는 건 대가 돼. 이 건물 위층을 임대해서 거기다 교회를 만들었어. 그럼 뭐 이건 일시적인 거야. 독립적 시설이 아니야. 그러니까 돼. 근데 옆에다 부지를 사서 아 종교 지목이 설정돼 종교용지라고. 지목을 요즘 택지 개발할 때 아예 지목을 나눠놔요. 여기는 종교용지, 여기는 주차장, 여기는 대. 이렇게 해서 다 지목을 분류해놔요. 다. 그래서 종교 용지는 건물이 없어도 종교용이 되는 거지. 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독립적으로 크게 이렇게 교회를 하나 크게 세워놨어. 그럼 이건 종교 용지가 되는 거지만 건물 임대사 일시 쓴다. 그건 독립적 시설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종교 용지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사적지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고적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인데 사적지 중에서 단서가 시험엔 자주 나옵니다.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시킨다. 학공종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입니다. 학원종이라고 하는 게 원때 유원지 때문에 그래요. 아까 천원차장에서 일단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는 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종교용지 안에 이렇게 14회 때 이렇게 나왔어. 이게 송리산 법주사 안에는 요 국보 문화재가 있더라. 국보 예를 들어서 이게 있다. 여기에 있는 쌍사자석 등 쌍사자석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를 이렇게 구획해 놨어. 그럼 이게 뭐냐? 그냥 종교용지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요게 그 단서가 학교용지 종교용지 공원 안에 있는 건 제외시킨다 했지. 그럼 뭐야? 여기는 문화재는 종교용지 이 사적지가 아니라 뭐야 그냥 종교용지가 된다는 거야. 양입된다는 얘기야. 그 단서는 양입된다는 거야. 주된 지목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묘지도 시체율이 매장된 토지나 거기 묘지공원 조심하라겠지. 묘지공원 그리고 단서 아까 주의하라겠죠. 묘지관리사무소 부진 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건 요 정도만 주의하면 되고요. 잡종지는 거의 나열된 게 굉장히 많아요. 잡종지 물론 책에는 거기 조문에 없는 게 자동차 종합종자 이런 건 없는 게 들어가 있지만 이 조문 그대로 저희 언급하면 시행령에 가면 갈대밭 시류에 물건 쌓아두는 곳 그다음 돌을 캐내는 곳 이걸 채석장이라고 그래. 흙을 파내는 곳 채토장이라고 그래. 야외시장 비행장 특히 비행장 몇 번 나왔습니다. 마을의 공동 우물 이건 다 잡종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구적 건축물 정지에서 변전소나 송수신소 거기 아까 송유시설 조심하라 했지. 송수시설 수도용지에 있다고 했어요.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자 자동차 운전학원 잡종지입니다. 쓰레기 오물처리장 여기 나열된 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단서가 원상회복 조건 아까 영속성의 원칙에 따라 일시적 용도 쓰면 지목은 바꾸지 않는다고 했어요.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나거나 흙을 파내면 잡종지가 아니다. 그냥 원상회복 조건이 아닐 때만 잡종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토 흙을 파내거나 석 돌을 캐내거나 실 뭐야 실의 물건을 쌓아두거나 갈대밭 야외시장 비행장 그 다음에 공이 뭐예요 공동우물 변이 뭡니까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유가버라고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할 때 레, 이렇게 토속실 갈 때 같은 야비공, 변송수, 유도자래 이렇게 14가지 기억해야 돼요. 잡종제 나열된 거. 알았어요? 그리고 몇 가지 기억하라고 좀 크게 써준 게 있죠? 요런 것들은 주의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어떤 거? 단서. 단서 붙어 있는 거. 오른쪽에 제가 불려놓았지? 본문 말고, 이렇게 본문 말고, 이쪽에 단서 붙어 있는 거. 요거 특히 주의하고. 단서. 이게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시간 없지만, 지목 28가지 얘기해줬고, 255페이지 책에 지리신 내용이나 이런 거 조금 설명 더운 게 있는 게 이건 읽어보면 돼. 읽어보면. 참고로, 자, 어딜 잠깐 보냐면, 272페이지 펴보세요. 13번 작년 문제 보세요. 간단하게 나왔지, 지목? 이렇게 가볍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또 복잡하게 나온 것도 있지만, 가볍게 나온 것도 있어. 13번에 보면, 물이 고인다. 물이 고여있어. 저장하고 있어. 이건 뭐야? 유지지. 그리고 저수지, 호승이, 토저, 연황골이 자생하고 배수가 안 된다. 이건 아까 뭐라 그래서 유지라고 했잖아. 연황골 재배면 어디로 갔어? 연황골 재배, 탑. 자생하면 어디? 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14번도 28회 때 나왔지만 한번 보세요. 집 아까 얘기한 걸 다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1번은 취수, 저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부진 다 보여요. 수도용지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이고 2번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부지 조성공사 끝났어요. 그럼 뭐야? 공장용지지. 그 다음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가면 어디로 간다? 저수지 토지와 여기는 유지인데 연왕골 등을 재배해. 그럼 어디로 간다고 했지 아까? 답이라고 했지. 자생하고 배수가 안 될 때 유지라고 했잖아. 단서를 딱 바꿔놓단 말이야. 그럼 4번도 좀 바꿔놨잖아.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전으로 보려고 했더니 곡물, 원예작물 들어갔는데 곡물, 원예작물 들어가 있었지. 근데 과수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포함이라고 했고 그리고 중림지. 아까 중림지는 어디에 들어갔어? 임야지. 수주감자 모습항. 근데 전이 들라면 뭐가 된다고 했어? 죽순재배지. 죽순재배지. 이런 차이를 조금씩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듯 하면서도 잘못하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핵심을 정리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 토지 안에 있는 그런 유적 등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적지 제휴시킨 단서에 들어갔잖아. 세 가지. 학원, 저기,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을 땐 제외. 즉, 주된 지목을 따라간다 했잖아. 이 단서를 또 문제 되는 거다. 거기다 단서 문제들이 많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기출 지문들을 다 정리해 준 게 오늘 나눠드린 거기 보면 끝나고 읽어보셔야 할 게 거기 있잖아. 기출 지문 정리된 거 있지? 아 이건 오늘 건 조금 더 나가기 위해서 한 거고 지난번에 나눴어. 지난번에 거기 다 있어. 오늘 지난번에 나눈 자료도 오늘 못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진도가 조금 템포가 느린 거야. 이걸 나눠줘.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이제 경계와 면적 이 두 가지를 정리해주고 오늘 원래 하려던 부분을 나갈 겁니다. 10분간 휴식.